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낭. 20번째입니다. 자, 꾀지 자에다 주머니 낭 자. 꾀주머니다. 꾀주머니 20번. 오늘은 천사와, 천사. 네, 그리고 범죄자.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1600년경에 그 영국이 미국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, 이때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. 많은 사람 보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많이 보내냐면 아주 중범죄자들, 범죄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개척을 하게 합니다. 그래야 이제 막 다투면서도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, 미국이 1776년에 이게 독립을 하면서 그동안에 영국에서 들어온 범죄자들을 안 받겠다. 이제 서로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갈라져 버리니까 안 받겠다 하니까,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제임스 쿡 선장이 1770년경에 호주를 이렇게 발견하죠. 그 안에부터 이제 영국이 호주를 발견했으나 이제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, 이때부터 범죄자들을 호주로 보냅니다. 1776년 이후 1850년까지 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제 많은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, 그 범죄자들을 싣고 가면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걸린데, 100명 정도를 싣고 가면은 2명 정도가 이렇게 죽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일만 있었냐? 중국 그 송나라 시대 삼도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. 사문도. 이 사문도라는 섬은 어디냐면 지금 이 산동성에가 있는데, 산동성 봉내라는 시가 있습니다. 봉내. 봉내시. 이 여의 우에 웃바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봉내라는 데는 거기에서 보면은 봉내각이 있는데, 반드시 그 대련 쪽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이 황해고 왼쪽이 바래입니다. 그래서 이 사문도가 그 바래와 그 황해의 갈림길이고 중요한 그 요충지입니다. 예, 범죄자들을 송나라 시대 이 중범죄자들을 전부 이 사문도로 보냅니다. 사문도. 근데 여기는 몇 명이 살 수가 있냐면 300명 정도뿐이 못 살아요.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항상 이 곡식이 내려와도, 먹을 것이 내려와도 300명 수준 정도만 가족이 됩니다. 근데 더 이상 이제 중범죄가 들어오면 어쩌냐? 그 한 명씩을 그냥 뽑아서 그냥 바로 바닷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. 이게 상당히 처참한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관리가 오냐면 마무기라는 관리가 옵니다. 마무. 이 마무기라는 관리가 와서, 아, 이러면 안 되겠구나. 이 사람들이 무참히 죽다니. 세상에 300명이, 한 명이 또 오면 한 명을 잡아다가 무조건 한 명을 바닷속에 넣은 일은 안 된다. 그래서 마무기 황제한테 이런 건의를 합니다. 우리가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다. 그러니 앞으로 수가 300명이 넘으면은 그동안에 가장 오래 있었거나 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육지로 보내서 살려주는 것이 어쩌냐. 이러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법령으로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사문도에 들어오면은 그 뒤로는 사람을 절대 안 죽이고, 300명이 넘게 오면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잘 사람 마음씨도 좋고 이런 사람을 골라서 항상 육지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살게 해줍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잠을 자는데,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일남일녀를 주겠소 하고 나니까 잠이 깨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럼 얼마 후에 몇 년 지나니까 대체 딱 일남일녀가 이 마무기가 태어났다 해서
마무기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 자식들을 주었다. 그래서 오늘은 천사와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번에는 이 범, 희, 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범이 희양 이 사람이 남창군수예요. 남창이 지금 강서석인데 남창군수를 하고 있는데 군수로 이제 처음 발령이 났습니다. 이게 이 범희양이라는 군수가 발령이 나기 전에 전 군수는 워낙 격식을 찾아요. 그래서 격식을 찾아서 아침 조회 시간이 돼도 이렇게 들어와서 실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하급 관리들은 저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위를 펄펄 떨어도 상관없어. 항상 격식에만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범희양이가 들어가면서 아 나는 그런 격식을 잘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관청에 들어가니까 많은 하급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 계단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. 그래서 범희양이가 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 또 이해합시다 하고는 들어가니까 엉겨거리 들어가니까 전부 그 하급 관리들이 따라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말을 간단히 해요. 오늘 이것으로 해서 인사는 끝냅니다. 그리고 각자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그걸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도 이렇게 바로바로 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이 깨끗이 이제 그 옛 그 습관을 버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전숙이라는 사람이에요. 전숙. 전숙이 노나라 재상이 돼요. 노나라. 노나라 재상이 되는데 재상 취임하는 날. 지금 이 전자는 제 나라에서 나온 성씨인데 제 나라에서 이쪽으로 이제 노나라 와서 이제 벼슬을 하죠. 근데 전숙이라는 사람이 취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나라 왕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. 그 왕께서 노나라 왕께서 바로 그 많은 재물을 뺏어갔으니 좀 그걸 좀 찾아주십시오. 그러니까 전숙이가 재상으로 왔는데 자기 왕을 갖다가 고발을 하니 고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쪽으로 귀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여러 사람 있지만 주모자 한 10명을 잡아다가 그냥 볼기를 10대씩을 치고 뭐라 하냐. 너희들이 감히 그렇다고 노나라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어찌가 왕을 고발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매를 탁탁 치고 그냥 돌려버렸어요. 노나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의 그 돈을 갖다 먹은 것이 이제 부끄러워. 부끄러우니까 노나라 왕이 전숙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나눠주시오. 그래요. 그래서 전숙이 이런 말을 합니다. 그건 안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전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됩니다. 전하께서 직접 이걸 내려주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왕이 직접 돈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위계 질서가 이렇게 잘 되었다. 밑에 사람은 항상 밑에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윗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.